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페루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페루의 쿠스코라는 곳에 저희가 왔는데요. 여기가 페루 지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인디안 분들이죠. 주로 산간에 많이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인근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에도 뷰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미 열두 나라를 책임지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저희가 듣고 순종하여 점점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왔던 흐름보다 더 빨리 깊이 또 빨리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흐름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예배삼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 하나님의 의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하신다고 믿습니다. 들어갑니다. 26장입니다. 예레미야 1절. 유다왕 요시아를 여호와께 주기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잖아. 안 믿는다라는 자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뭐 it's okay, 그렇죠? 뭐 okay는 아니지만 덜 하겠죠 책임이. 근데 믿는다 하면 진정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시고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사람이 그릇 행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타내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라고 명하실 건데 그럼 그들이 듣고 어떤 자들은 떠날 거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던 재앙을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대요. 근데 아니면 반드시 재앙을 받을 테니까 그대로 전하라 그러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자 첫째 듣지 아니하였고요. 둘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뭐 못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뭐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 뭐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참 악한 말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원하셨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면서 육신이 연약하다네 뭐 죄인 아닌 자가 있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망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계속 보내는데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자, 또 한 번 안 듣지,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말을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자가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와우, 야, 이 자기네가 듣기 싫어하는 말 했다고 반드시 죽여버린답니다. 어짜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망한다는 거죠. 이 성이 황마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뭐 순종하려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10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득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면 죽이고 이득이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잘 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PG 알죠? PG 뭐 Parental Guidance가 아니라 Prosperity Gospel PG.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왜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거는 PG라고 써있죠. 뭐 PG-13 그러면 Parental Guidance 13살 이상만 봐라. PG. 예? 여러분 Prosperity Gospel 즉 뭐예요? 잘되기만 원하는 복음은요, 축복만을 원하는 복음은요, 축복 중심적인 복음은요, 그건 아주 무식한 복음입니다. 아주 어린 복음입니다. 성년이 못된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이득을 얘기하지 않냐고 손해를 얘기했다고 죽인다는 거죠. 왜 망한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려 하는 자들 돌이키게 하시려고, 야 너 그러다가 죽으면 망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하시려고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득을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공보다도 뛰어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거룩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이 그냥 뭐 고리 탑탑한 어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예배 극치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결국 죽어요. 톱에 잘려 죽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성공만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만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은 아닙니다. 정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어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우리 같이 읽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청종을 설명하신 것이 앞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할렐루야. 방법과 그 방법을 향한 모든 행동거리를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듣는구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많은 분들이 예배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계속 나갑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근의 사람대로 오른 대로 하려니와.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했으니까 됐다는 것이야. 너희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일어날 거야. 너희 마음대로 일어나진 않을 거야. 할렐루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이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 무섭지 않습니까? 축복이나 저주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의 이 악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거든 지나가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큰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끝까지 가셨고 그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박으셨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즉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이십니까? 선교사이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깊이 사겨 들으십시오. 똑바로 들으십시오.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온전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오직 십자가로 살리는 거지 그들에게 잘해줘서 그들에게 인정받아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때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지 말자. 그냥 우리까지 그냥 다 정말 하나님에게 혼나. 이게 나오는 거죠. 또 여호와 이름을 위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미아이를 우리하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요아킴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의 여호야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및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며 여호야킴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마지막 절 읽을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죽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느냐 안 죽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끝까지 전했느냐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죽습니다. 당신도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한번 죽습니다. 우리 옳게 죽읍시다. 우리 멋있게 죽읍시다. 바르게 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읍시다. 그냥 죽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약속을 오늘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살아가는 예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곳 페루에서 이준 목사 말씀드렸습니다.